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민 바리아 715에 대한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이고요. 저는 기존에 515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715를 장만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는 내용이 구성품의 전부이고요. 충전 케이블 제외하고 전부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마운트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가민 커터 마운트 방식의 515가 있었는데 이게 좀 달라졌어요. 이게 아무래도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뭐 노끈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시트 포스트 형상에 따라서 뭐 에어로 타입이냐 일반 타입이냐 이런 걸로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그 시트 포스트에 이런 마운트를 장착하는 그 고무 제품이 되겠습니다. 저는 안장 레일에 설치하기 위해서 그 뉴원텍인가 그 제품을 샀는데요. V렉이랑 그다음에 제가 가민 아니다 그 스페셜라이즈드 파워 미러 안장이라서 스왓인가요? SWAT 그 마운트 홀이 있거든요. 그거랑 연결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장만을 두 개를 했고요. 그래서 마운트 가격만 뭐두개 하니까 95,000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정품 안장 마운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정품 마운트 안장 요거 풀어 가지고 여기에 이제 고프로 그 마운트를 연결할 수 있는 안장 마운트를 연결할 수 있는 게그 내일 오거든요. 안장 레일이랑 그다음에 이 정품 마운트를 바꿔 가지고 자기 안장 레일 마운트랑 연결할 수 있는 부품이 와요. 그거랑 이제 조합을 해 가지고 하면 드디어 안장 레일 마운트에 설치를 할수 있고요. 그래서 마운트 가격만 정품 마운트 58,000원이랑 그다음에 그 안장 레일 마운트 두개 해서 이제 한 15만 원, 16만 원 정도 든것 같아요. 벌써. 제품으로 돌아가서요. 이거를 2초 이상 누르게 되면 여기가 보라색 불이 들어오고요. 그건 페어링 모드라서 페어링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게 레코딩 버튼인데 저도 찾아보고 있는데 이거 한번 누르면 사진이 찍히고요. 네, 여기 빨간색 불 들어와 있으면 레코딩 되고 있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이 눈에 불 나오는 거고요. 여기가 블랙박스가 되겠죠. 저는 지금 가민 1030 엣지랑 그다음에 그 에픽스 젠2 두 가지를 쓰고 있고요. 여기에 다 센서 연결이 되고요. 카메라는 아직 연결 안 해봤고요. 그러면 여기 에픽스 오른쪽에 여기에 요 모양의 여기 레이더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차 지나가는 거볼수 있고요. 휴대폰이랑은 앱으로 연동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엣지랑 연동을 하면은 그 오른쪽에 여기 쪽에 지나가는 거볼수 있고 이제 카메라 설정이라든가 그런 것들 다 엣지로 할수 있더라고요. 네, 그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충전하는 시간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기본 충전하는 거는 5시간 정도 충전을 해가지고 뭐 7시간 최대 쓸수 있는 것 같고요. AC, 그러니까 직접 전원 충전하는 거 넣으면은 3시간 만에 충전을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성비로 보자면 좋냐고 하면 안 좋고요. 무게도 별로고요. 손떨방이 없는 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고요. 그런데 뭐 가민에 통합된다라는 관점에서는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자출할 때 주로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라이딩 할 때는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예, 그래도 많이 활용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515는 뭔가 좀 가볍게 갔다 오고 싶을 때라던가 카메라가 좀덜 필요할 때 저지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형태로 좀 활용을 해볼까 합니다. 네, 이상이고요.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